전병헌 정무수석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어떤 불법 행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전 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던 전 수석은 오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전 수석은 자신의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수석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기만 했을 뿐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 씨 등을 구속했고 조만간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